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그 식중독균인 또 포도상규균이나 콜레라균을 살균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를 비롯한 집단 급식소에서 의무적으로 이곳을 제공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의 추출물에 도마라든지 또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균 소독하면 훨씬 또 소독 기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크루트 아니야 요크루트?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삼국지 유비입니다. 어머니 소원.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아시죠? 유비의 어머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 한 번은 꼭 먹고 싶다고 소원했던 식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비는 장장 2년 동안 돗자리를 짜서 모은 돈을 몽땅 내어서 이것을 샀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황건정을 만났는데 황건정이 이거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하는 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을 줄 테니 그것만은 제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얼마나 귀한 것이야. 보검을 내줄 테니 그것만은 제발. 아이 중국 속담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는 쌀 때니까 같이 그냥 보기만 저희의 해요. 저희의 비타민은 세트로 드리는 물건 없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그저 황건정 만났을 때 뺏기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 차종년에 차. 보검까지 내놓으면서 안 뺏기려고 한 차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굉장히 비쌌다고. 옛날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차 구하기가 힘들었거든. 좋은 차. 유비가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저, 중국 속담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윷놀이에서 이기셨다면 정답을 아실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중국 속담. 저게 확실한 적인가 보죠? 대박 왕대박이야 왕대박. 제가 아이비 씨가 네. 이렇게 뭐랄까 약간의 때 약간의 움직여주는 걸 저는 방송에서 좀 보고 싶어서 저희 안 먹어도 돼요. 저 안 먹어도 돼요. 깜짝 놀랄만한 힌트. 네. 바로 정답이거든요. 나와요. 바로.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중국 속담에 왜 제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어떤 집에 이것을 먹으면 그 집에 사람이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어떤 집에 가서 이것을 먹으면 그 집에 사람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결혼과 관련된 일에 특히나 이것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꼭 더 헷갈릴 뿐더러 강경 씨 사진 나와서 기분도 안 좋아졌어요. 사주공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지. 네. 사임당 얘기해 봐. 다 차에는 네. 지금 동의를 예. 하신 거고 네. 혹시 차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아니, 저 또 노반장님 뭐 딴 거 생각하시는데. 사장님 어떠세요? 냄새. 냄새보다는. 냄새가 뭐 차가 다 그게 그거지. 아니. 아니, 밥상집은 무슨 회사 같아요. 결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되는지. 결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는 어때? 아, 증언하면 하지 뭐. 그래도, 냄새는 어때? 오케이. 그래도 다섯 자. 네. 하나, 둘, 셋. 냄새 어때요? 아, 나는 향기에 취해. 향기에 취해. 취하죠. 향기에. 무슨 향기를 좋아해. 그러면 차 종류인 것 같네요. 지금 무슨. 장우혁 씨하고 아이비가 한번 해봐. 네. 의논해서. 뭘로 할까요? 맛으로. 맛. 맛. 우리도 좋아해 맛. 맛이 어때요? 맛이 아이비 형이.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은 어때요? 자, 우리 한 교수님. 아주 담담해. 예? 담담해? 아주 담담해. 담담한 결정적인 힌트. 정말 담담해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차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홍차? 네. 홍차 뭘로 만들죠? 홍차 입으로 만들지. 아니, 홍차도 녹차를 이렇게 데운 게 그렇죠. 구 이렇게 볶은 거를 갖다가 그게 홍차예요. 아. 자, 5초. 홍차 4, 그래 줘. 홍차. 3. 그래 홍차. 2. 1. 땡.
자, 홍차로 지금 아이비 양이 그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만약에 홍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배를 타셔도 돼요. 김 씨도? 김 씨도? 자, 레몬을 선택하신 분은 없는 거죠. 자, 홍차 대 레몬으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또 격리됐네, 또 격리됐어요. 자, 육신 해독에 좋은 오늘 위대한 밥상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레몬! 내 몸에 쌓여있는 독, 다이옥신을 해독시킨다. 풍부한 비타민C가 다이옥신을 배출시키고 발암물질까지 막아주는 오늘의 위대한 밥상, 녹차. 야, 근데 그 저 녹차, 아까 녹차가 어떤 성분이요? 그렇게 저 다이옥신 해독에 좋습니다. 오늘 안에 질문 끝나. 아니 나 좀 못 맞힌 게 억울해가지고. 오늘 안에 질문 다 끝나나요? 녹차가 다이옥신의 해독에 효과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 약간 떫은 맛이 있죠. 그게 바로 탄닌유인데요. 탄닌유 중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요. 구조적으로 다이옥신하고 착화합물을 만들어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장에 흡수를 시키지 않고 변으로 배설을 시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녹차 잎이 이렇게 그 초록색이잖아요. 네. 이게 클로로필 색소거든요. 이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구조가 다이옥신하고 결합이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결합을 시켜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으로 흡수를 안 시키고 밖으로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녹차가 다이옥신의 해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녹차 꽃핀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야, 그냥 관상스러워서 참 예쁘게 참 예쁘죠? 네. 아련하면서 예쁜 그렇죠. 여기 하나 이렇게 따와봤어요. 근데요, 아까 떫은 맛하고 이 다이옥신하고 이렇게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독을 없앤다 그랬는데 이 떫은 맛으로 치면 홍차가 그렇죠.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홍차, 우롱차 이런 거 다 녹차 종류죠? 네. 맛보다도 네. 이 성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차, 녹차, 우롱차, 홍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녹차는 하나도 발효시키지 않은 비발효차고요. 우롱차는 반발효차, 그리고 홍차는 그 발효차예요. 근데 녹차는 이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 산화효소를 이렇게 잎을 쪄요. 증기로 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산화효소가 완전히 그 얘네들을 그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카테킨이라든지 그런 유효한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우롱차나 홍차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테킨이 발효 과정 중에서 많이 없어져서 거의 30 내지 40%가 손실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이옥신 해독 효과를 위해서라면 이런 성분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녹차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재료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다 차지요. 네. 그리고 요즘 뭐 녹차 케이크,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녹차로 만든 음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해독에 도움이 되는지. 다른 것도. 네. 물론 같은 케이크를 먹을 때 또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기왕이면 녹차가 들어간 것을 먹는 것이 조금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그 케이크나 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녹차가 일부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지.